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자, 이제 악플과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젊음을 앗아가는 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이 된다. 예. 자, 악플과 비난을 많이 하면은 젊음을 앗아가는 독이 된다. 유튜버들이 과도하게 비판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끊이지 않는 비난, 뇌를 늙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를 늙게 만든다. 아, 놀랍습니다. 자, 빨리 늙어요. 한국의 악플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욕을 하게 되면 젊음을 앗아가는 독이 된다. 놀랍죠. 뇌를 죽여요. 욕을 하게 되면 뇌를 죽인다. 2년간 정도 남을 헐뜯으면 급격히 늙어요. 그래서 얼굴이 2년 전에는 뽀송뽀송하다가 2년 후에는 완전히 홀쭉 늙어가지고, 그죠? 있다. 남 욕하는 사람들 오늘 찍어놓고 2년 후에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늙나. 뇌를 깔아먹는다고 합니다.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죠?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뇌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빨리 노화가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성 스트레스나 뇌세포를 죽인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네? 남의 욕을 할 때에는 뇌세포를 죽인다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뇌세포를 죽이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방해하며, 신경 연결 망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서 방해하여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감퇴시킨다.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제 남의 욕을 하게 되면, 욕을 할 때에, 그죠? 뭐 그 아드레날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호르몬이, 나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세포를 죽여버려요. 놀랍습니다. 뇌세포를 죽인다고 합니다. 남 욕할 때 뇌세포를 죽여요. 근데 반드시 욕을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지금 사회에 대한 만족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20%밖에 안 돼요. 80%가 불만이거나, 그죠? 뭐 그런 상황일 때 그러면은 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 여러 가지 대안이 있죠. 특히 정치 이야기 안 하면 돼요. 정치 이야기 아직 하지 않고 경제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그죠? 새로운 기술 이야기. 아,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정말 놀라워. 한국에서는 이걸 빨리 발전시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지. 정치 이야기에서 손을, 정치 유튜브에서 떠나세요. 뇌세포가 죽습니다. 정치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뇌세포가 죽어요. 뇌세포가 죽어서 그 다음에는 텔로미어가 단축됩니다. 텔로미어는, 그죠? DNA 꽁지에 효소 덩어리가 있는데 요거를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늙는 거예요. 빨리 늙고 질병, 병에 걸려요. 스트레스는 염색체 끝부분에 위치한 텔로미어를 단축시켜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횟수를 제한하고 짧아질수록 노화가 진행된다.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 자, 악플, 비난, 욕하는 거, 까는 거, 잘 까는 사람들은 한 2년 정도만 남을 욕하거나 까버리면은 늙는다. 확 늙는다. 젊음을 앗아가는 독이다. 남을 욕하는 것은 독이다. 지금 현재 탄핵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 그리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항쟁,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했어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정치 이야기를 할 필요 없고 악플, 비난, 그죠? 욕하는 거를 계속 봤을 때는 독이다. 젊음을 앗아가는 독이다. 부정적인 감정, 내 불안정, 그죠?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행위는 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양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질환으로 간다. 남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은 불안장애, 우울증을 가져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면장애가 와요.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가만히 보시면 하루 종일 아마 남 까는 유튜브 봤을 거예요. 불안, 스트레스, 만성 피로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남 까는 TV를 보면은 심혈관 질환, 스트레스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킨다. 놀랍습니다. 그죠? 이렇게 노화가 빨리 온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아마 까는 유튜브, 욕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어차피 KBS, MBC 뭐 이런 거 안 보니까 유튜브를 어느 유튜브를 봤는지 그죠 보시면 돼요. 부정적인 정치 컨텐츠가 급증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급속한 노화 현상이 오고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대통령을 한 사람을 잘못 뽑아가지고 그죠 아니면은 뭐 그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을 뽑아서 더구나 선택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선출직이 아닌 사람이 모든 이 권력을 가지고 가서 흔든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 것이 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야죠. 그 해결 욕하면서 요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요놈은 내일 죽이고 모레 죽이고 이게 아니고 그죠. 법정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AI를 도입해서 AI 말만 듣자. 여 말만 들으라고 해도 좀 그렇고 야 말만 들으라고 해도 너무 그죠 극단적인 것 같은데 중립이 없고 AI 그죠 좌파 우파 미래파 아니면 AI파 AI파가 생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AI파에 저를 따라오세요. AI파 미래파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런 컨텐츠가 전 국민 대한민국 전 국민을 급속하게 노화시킨다. 놀랍죠. 한국 사람들이 보통 뭐 그 다른 사람 저희 그 미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뭐 75세 76세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100세 시대 이러면서 좀 더 오래 살죠. 다른 나라보다 10세 20세 더 오래 살아요. 그런데 급속한 노화 현상이 한국에 오고 있다. 너무 유튜버들이 정치 이야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거에 1, 2년만 지속되면 그 사람은 팍팍 늙어요. 그리고 뇌세포가 죽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하버드대학교의 연구팀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남을 빌란 힐란하는 이런 것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텔로미어, 세포의 수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죠 텔로미어를 단축 유도하여서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그죠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입니다. APA죠.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정서가 미쳐서 건강정진에 건강이 우려가 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소비도가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40% 정도 됩니다. 39.9%. 하루 종일 39.9%, 40%가 유튜브를 보고요. 카톡, 톡 11%, 틱톡 16%, 페이스북 7.8%,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음은 7.7%,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39시간, 11시간, 톡 카톡은 11시간, 틱톡은 16.9시간, 그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월 소비 시간이에요. 월 한 달에 40시간을 유튜브를 봅니다. 한 달에 11시간을 카카오톡에 소비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바뀌겠죠. 하지만 보세요. 여기서 40%를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이 1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40% 10% 유튜브의 위력이 얼마나 그죠? 지금 현재 심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박영숙의 미래TV 남을 욕하고 까고 남을 비난, 힐난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독소가 나와서 노화 현상이 급격하게 다가온다, 늙는다, 젊음을 앗아간다, 질병을 얻는다,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걸 얻는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